있어? 뭐야 저거 그냥 뽑으려고 뽑혀요. 사람이 두 명 있는데 왜 한 명한테만 칭찬해 주시죠? 사람이 학교를 갔네. 솔직하시네. 재밌지 않나요? 저 사실 오늘 아침에 좀 쪽팔렸습니다. 지금은 뭔가 지는 것 같아가지고. 아 근데 오해하실 것 같은데 술 많이 안 마셨어요. 오늘 촬영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안 마시고 일찍 마시고 빨리 집에 귀가한 다음에 술을 살짝 이제 깰랑말랑 할 때 버린 짓입니다. 땀이 확 나네. 주신 초코 과자를 들고 왔어요. 아 진짜요? 어제 감사드린다고. 그래서 소속사 직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. 간식거리. 근데 오빠한테 드릴게요. 아, 그래? 맛있게 먹을게. 요즘 우리 매니저님이 사진을 진짜 기가 막히게 찍고 있어요. 잘 찍네요. 제 작품입니다. 진짜 이건 똥으로 찍었다 진짜. 초밥주스로 만들어낸 사람을. 사진을 고르는 기준이 있다면? 기준이요? 일단 길어 보여야 돼요. 이거 영업비밀인데? 저 오늘 일단 이거 이러고 올릴 겁니다. 이따가. 요즘에 이제 사복 입고 아니, 이 친구가 사진 너무 잘 찍으니까 원래 저 추리닝만 입고 다니거든. 근데 사진 너무 이쁘게 찍으니까 나도 이제 욕심이 나는 거야. 이쁘게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요즘 그냥 뭐 이렇게 다 세팅돼 있지만 그 전에 그냥 보통 추리닝을 입는데 트레이닝복 같은 걸 입는데 요즘 이쁘게 입고 나옵니다. 사람의 명품이니까 사진도 잘 나는 거지. 저 밖에서 우리가 좀 많이 찍자. 네. 그리고 마스크를 내리기도 좀 거시기 하겠어. 시현이 오빠한테 물어볼게요 한번. 내가 전화해서 뭐 내가 이따가 저기 뭐야 저걸로 하자 스피커폰 욕하는 거 내가 삐 처리해줘. 好的
없었어 이제 없어. 뭐야 여기? 마음껏 하려 얘들아. 그 잔든 국 있다. 컷이요.